것을 체크하자고요. 신상 ST. 자, 손절가 요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38,300원 잡으시고요. 38,300원 손절가 이 자리 잡으시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면은 45,000원대 오면은 어느 정도 정리하세요. 자, 제이시언 1일선 타고 지금 급등이 나오는데 1일선만 갖고 우선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제지은행 요새 금융주들이 실적이 괜찮다는 얘기로 인해서 제주은행이 올라왔네요. 자, 이 친구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3일선을 갖고 좀 싸우자고요. 자, S넷. 예.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테마가 들어가는 종목이죠.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흥하해운, 해운업 관련주죠. 그동안 해운업들이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조정 보이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추세선 1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푸른저축은행, 금융주죠. 자, 이 친구도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TC의 디렉트 지금 3일선 올라탔는데, 이제 얼추 여기를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대동산업 지금 3일선 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지금 3일선에서 1일선으로 갈아탔어요. 자,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퓨리 신규 상장 종목이죠. 어저께 상장했던 종목인데 오늘 좀 올라오네요. 자, 손절가는 15,000원 잡으시고요. 15,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다시 17,500원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벨셀. 자,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밑에서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 보이는데, 자,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광동제약 어저께 내려왔다가 다시 좀 들어올리는 모습 보이는데, 다시 3일선 5일선을 올라탔죠. 5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일단은 광동제약 5일선 갖고 싸웁시다. 자, 삼성 스펙은 빼고 하자고요. 이스타아시아나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추세선 1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베셀 했고요. 금융제약 했고, 엘컴텍. 자, 3일선 타고 가다가 지금 1일선 다시 올라탔어요. 자,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지금부터는 1일선 갖고 싸운다. 퍼스트의 무기 관련주죠. 이 친구도 지금부터는 1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디와이 PNF. 자, 3일선 올라탔어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원인 PN이 초전도체 관련주죠. 3일선 올라탔으니까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STX 그린로지스. 자, 손절가 이 자리 잡고 싸우자고요. 14,140원. 이 자리 손절가 잡고 대응해서 싸우세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 3일선 올라탔는데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아바테. 윗골이 확 달았는데 지금 추세선 1일선 갭상승하면서 1일선 탔네요.
자, 1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1일. 자, 전진바이오팜. 지금 5일선 올라탔는데 다시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전진바이오팜 5일선만 갖고 싸운다. 솔브레인 홀딩스. 자, 3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유니어, 히토리 관련해서 어저께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오네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나노 팀, 신규 상장인데 지금 3일선 올라탔으니까 3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풍년, PN 풍년, 중국 수혜주죠. 자, 3일선 다시 올라타니까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GL팜테 다시 3일선 타고 L자 패턴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GL팜테. 자, 3일선 갖고 싸운다. 우선은 당분간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전고점 떨어지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전고점 떨어지면 다시 문의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GL팜테까지 설명드렸어요.